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성민경 씨 물안개 연주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것도 전혀 없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기본적인 슬로우 고급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그만이고 여러분들 편하실 때 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얗게 피어나는 물안개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8비트로 가장 간단하게 C 같은 경우는 5, 3, 2, 1, 2, 3, 2, 1, 2 마이너 6, 3, 2, 1, 2, 3, 2, D 마이너 4, 3, 2, 1, 2, 3, 2, G 6, 3, 2.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아니 이렇게 안 치시고 5, 3, 2, 3, 1, 3, 2, 3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자 주의하실 섹션 부분은 네, C에서 17마디에서 하고 중간에 E7 on B를 치시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그렇죠? 요거 하나만 듣는 거 조용히 A마이너 빌려드는 똑같아요 그 뒤에는 그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4마디에 이제 아르페지오가 되는데 그러했는데 기본적인 슬로우고 아르페지오 패턴을 그대로 적용했죠. 자, 그거만 하시면 되고요. 어디를 주의하시면 되냐면 32마디에 보시면 당신은 잊었나요? 여기서는 스타카토 빰빰 F니까 살짝 뛰시면 돼요.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또 그 36마디에 보시면 니네 책을 향어 이렇게 이때는 G를 하이 포지션으로 잡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 마지막만 딱 끌어주시면 돼요. 마지막만 끊어지고 빰빰빰빰빰 온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것도 이 주법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지켜주실 필요도 굳이 사실 없죠. 슬로우 고급 패턴이거나 16비트 슬로우 고급 패턴 푸는 거 다른 걸 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식대로 마음껏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물안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